나름대로 또 트로트 가수 분들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름도 이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여러분 보셨죠? 표정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표정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멋지게 감상했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경 씨, 그러면 나이가 20대 초반이면, 네. 사실 그 20대 뭐 중 후반에서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반에도 활동하시는 분 많이 안 계세요. 언제부터 또 트로트 가수의 꿈을 꿨어요? 제가 13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좀 힘든 일도 많고, 네. 역경이 많았는데 참고 10년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지난달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꿈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스캔분들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네. 영상 찍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네. 제가 노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도 24시야. 야 부럽다 그럼. 우리 민경씨, 13살에 그러면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으면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트로트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5살 때 이제 노인정을 할머니 하고 따라서 왔었는데, 식탁 위에서 트로트 부르고 막 신나면서 춤추니까 막 1,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트로트 먹으라고. 그때부터 이제 트로트를 부르면 용돈도 주시고 사탕도 먹을 수 있네?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가지고, 네. 계속 듣고 춤추고 이러다 보니까 가요제 이런 데 나와서 또 하고, 그 트로트를 부를 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게 너무 황홀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를 사랑하는 가수가 됐습니다. 트로트.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트로트라고 하면 조금 어른들만 좋아하시는 장르라 생각하는데, 조금 저같이 상큼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노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트로트도 많이 많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정민경, 기가 막혀요의 정민경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노래 소개드려야죠. 어떤 곡 준비하셨죠? 다음 곡도 트로트지만 귀엽게 봐주실 수 있는 윙크의 얼쑤, 깜찍하게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깜찍한 노래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어지는 무대 전민경 씨의 호정입니다. 얼쑤 함께 해주시죠.